세상에는 참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른 한 분이 취미 삼아 액세서리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하나님을 계신 것처럼 하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랬습니다. 야, 나는 긴다고 믿니? 어, 그럼요. 그럼 하나님 계신 것을 나한테 증명해 주면 내가 돈 천 원 줄게.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그랬습니다. 아저씨, 만약 하나님 안 계신 것을 증명해 주면 저 2천 원 드릴게요. 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객기로 가고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하다가 바빌론 지역에 망합니다. 그런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설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본문은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근데 그런 사람은 끝이 형편없이 안 좋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강가에 심겨 나무처럼 복받고 끝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자존자와 의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존자는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입니다. 의존자는 의존함으로 있는 자, 의존하여 존재하는 자가 의존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자와 의존자. 자존자와 의존자. 예. 예. 유일하신 자존자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자존자입니다. 인간은 의존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지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고생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죠. 예.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 제 영어 성경에 보면 전체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보통 I am, who I am입니다. 예. I am, who I am. 이것이 바로 예,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인데 이것은 나는 나다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 모세가 하나님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나는 나다. 여기서 오늘 본문인 대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만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자존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존자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의존자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아들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 독차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짝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끼리도 서로 의존하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의존자다 거지.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빼부름 넘어집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이 사람이다. 사람이다. 자존자와 의존자. 인간을 성령님은 하나님 의존자로 살도록 이끌고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 자존자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감화 감동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빌빨라할지 못할 때 하나님 말하시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을 자꾸 이끄신다 그죠. 이에 비해서 사탄은 정반대를 하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이 보기가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뱀 사탄이 길을 노리다가 어느 날 하와한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랬죠. 모든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4장 5절 아니 3장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다 같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면 정녕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죽는다고 말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안 죽는다가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새빨은 거짓말쟁이다 그 뜻입니다. 정체려. 나 하나님 쏟고 있는 거야.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존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왜 따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따 먹으면 정 죽는다고 말씀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따 먹으면 하늘처럼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못 따 먹게 한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탄 뱀의 독이 몸에 퍼지고 그 영양소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면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육도 하고 암 따먹고는 못 배겠어요. 따먹으면 정리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싫어서 그리고 따먹는 겁니다. 따먹고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붕붕 띄우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야야야, 네가 죄리야. 네가 이 교회에서 돈이 제일 많잖아. 네가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왔잖아. 이거 영향력이 크잖아. 네가 이 교회 인물이 제일 좋잖아. 학벌이 제일 좋잖아. 네가 제일 명예롭잖아. 네가 제일 날씬하잖아. 네가 제일 잘생겼잖아. 네가 지금 네가 이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붕붕 띄웁니다. 교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야, 너 돈 많잖아. 너 사업단단하잖아. 너 건강하잖아. 네 머리 좋잖아. 너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붕붕 뛰어서 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존자로 살도록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자신의 종이 되고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고리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예, 유혹하고 해방하는 겁니다. 이 사탄 뱀이 하와 와서 유혹하는 보면은 가장 하와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때를 따라 천사로 가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위하는 사람처럼, 가장 나를 복받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넘어지면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속인 대로 살았어. 그렇게 살면 죄짓게 되고 지옥 가게 돼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모셔드림으로 내 죄는 사함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된 자리에서 내가 주님 발 앞에 내 종으로 내려앉고 주님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게 배가 아파서 끊임없이 그 고리를 끊어놓고 예, 다시 우리가 왕이 되도록 자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옛날처럼 자기가 왕이 돼서 예,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그러면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의존자로 살도록 인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사탄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만 불순종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도록 자존자로 살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이 되는 거고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자와 의존자 하나님 의존자의 삶에는 겸손과 순종이 따르고 그 결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존자의 삶에는 교만과 불순종이 있게 되며 결국은 패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 우리 함께 봅니다. 5절 6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다 그지.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한다 그지.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재산 의지하고 자기 사업 의지하고 자기 건강 의지하고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아들 딸 의지하고 예? 자기 남편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예? 세상 것을 의지한다 그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마음 하나님께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폐망이다. 왜? 하나님 마음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7절 8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잎이 정청하여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 강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가물어도 열매 맺습니다. 시편 1편 1편과 뜻이 같이 통합니다. 우리가요 들이나 산에 있는 나무가 때를 따라 비가 와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자가 키우는 나무는 가물어도 삽니다. 왜? 그 사람이 자꾸 물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만부의 근원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예, 결국은 모든 상처에서 그가 복받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호주 노벨상 수상작가인 패트릭 화이트는 인간 나무라는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것처럼 스스로 살도록 끊임 부추깁니다. 그리 실패가 만들지만 인간이 겸손이 될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깨달다 하는 게 더 가까워진다. 자, 80 먹은 양치는 사람 끝났습니다. 그냥 희망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명에 따라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가 무슨 재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존해서 떠나냅니다. 그럴 때 그는 예, 능력자 모세로 탈바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목동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갔다가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보고는 견딜 수 없어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이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이 있지 않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날 내가 내게 알게 하겠노라 하고 나갑니다. 골리앗과 주변의 모든 사람은 고슴쳤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장과 싸우러 나갔을 때 멋진 승리를 다윗이 얻게 되고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임금이 되고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두고 자랑하는 승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강들이 수도 없이 침입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대군들이 공격 올 때도 많고 그 무력 앞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는 저들을 막을 힘도 없고 어찌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꼭 이상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지 않으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서 그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가 조그만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나보지 못하고 예,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 나라다. 평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런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이든지 다른 강대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뭐 이것저것 그냥 보물 싸들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 원조해달라고 하고 우리 승리했다고 하고 이럴 때 그들은 더 크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했던 그것이 옆구리를 오히려 찌르고 나라가 더 비참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그 후에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 지역에 망해 되는데 그때 세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우상 부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고슴쳤습니다. 거짓 세자들은 안 망해, 하나님 우리 선민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면서 인간이 생각 가지고 안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의 속에 좋은 대로만 한다. 아무리 외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망하게 됩니다. 망할 때 그 나라 왕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걸 보고 이 바벨론 지역이 괘씸하게 해가지고 다시 공격해서 그 왕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왕을 사슴으로 끌고 갈 때 두 누나를 뽑고 끌고 갑니다. 그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세이고 사람 의지하고 강한 나라만 의지할 때 결국은 그들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은 결국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바울이요 너무 신령한 세계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늘나라도 가보고 신령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냥 죽은 사람 살리고 기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뭔지는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안질이 안 좋거나 몸에 어떻든 병이 있거나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남은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보면서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 영광을 하셔서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세 번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럽니다. 그 가시는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거두고 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고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럽니다. 죽은 삶 살고 수많은 기도를 행하면서도 자기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죽은 삶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내 병도 못 고친다. 내 능력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 그걸 깨달을수록 자기가 겸손하고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순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려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교만케 야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너 똑똑하잖아. 너 돈 많잖아. 하나님 없이 살게끔 자꾸 만들어. 그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폐망의 순봉이 된 줄 아세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하나님 모든 말씀 복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라 5년 11주 드려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복 주기 한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복 받기 싫어서 저주받으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동으로 가는 것보다도 성으로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동으로 안 가고 서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동으로 가면 복 받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하나님 생각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나보다 못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 그 소리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하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도 뜻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보에 거는 대로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서 싫어하시고 결국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복을 못 받고 출발하게 돼요. 그런데 겸손의 종교 앞잡이냐? 겸손은 저는 한잡도 모릅니다. 일초의 앞률도 모릅니다. 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산성입니다. 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문을 떠난 고개 살 줄 몰라도 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한짝도 모르고 일초도 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혜 충만 능력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되면 순종이 기쁨이 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순종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막 그냥 화가 쏟아지지 아니하니까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막 복이 쏟아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우스개기고 말씀 우스개기고 계속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겸손하게 하나님 의존하며 하나님 마음대로 살다가 복 받을 거냐, 마귀 사탄의 계획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꼭 할 마음도 안 살아도 된다, 내 뜻을 삼 내 뜻 잘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존자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예, 화를 당할 거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 뽑아야 될지 고민이죠. 뭐 토론하는 거 저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간혹 신문이나 어디 보고 보면은 예, 일자리 떠도 뭐니 그분들 대통령 되면은 일자리 당장 생기고 문제 해결 다 돼요. 당장 빨리 선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일자리도 생기고 나라가 확 달라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소리 다 같이 그 소리 해요. 그럼 도대체 누굴 뽑을 거냐. 그러면은 전에 대통령 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했나요? 전에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 내가 돼야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 말 믿고 대통령 뽑아줬는데 다 이리 가고, 아, 자기가 안 되면 아들 친척이 형님이 뭐 다 뭐 이리 가고 조카가 이리 가고 다 그래 됐잖아. 지금 우리 한두 분 속습니까? 장로 대통령 뽑아줬더니 믿는 사람은 잘 줄 알고 그랬더니 장로 대통령도 거기서 거기라.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봐라 봐라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쁘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냥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 마음이 더 드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어. 선택이 문제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실 일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하고 나서 후회도 하고 하면서 갈등하면서 못된 짓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짓에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지상 낙원을 만들어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지상 낙원 만들었나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왜 이렇게 차별이 많으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잘 살면 잘 살고 소수가 땅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노동 착취나 당하고, 자 평등하게 우리 잘 살아보자, 세금 많이 걷고 특히 얼마나 좋아요. 공산주의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골고루 다 잘 사는 평등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게 그 말에 넘어가 속이다니까 그냥 넘어가서 표 찍고 해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평등하게 되고 지상 낙원을 만든 공산주의 나라가 있어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예, 없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평등한 사회 만들고 했는데 공산주의 사회처럼 계급이 있는, 예, 고착된 계급이 있어요. 전부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못 사는 나라로, 예, 바뀌어버린 겁니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공산 혁명을 일으킬 때 방해되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팔이 목숨 죽이듯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믿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양심에 가책을 두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이렇게도 하는데, 예, 하나님이 아예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공산 혁명이 나는 곳곳마다 수백만 수천만 죽었다 나는. 그리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해서 못 산다 해가지고 몇십 년 67년 해보다가 다 포기하고, 예, 개방하고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중국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가장 공산주의 체제를 지금도 고집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나눠질 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왜? 그곳에 중공업이든지 발전이든지 그곳에 더 잘 됐어요. 그곳이 소득이 더 높았어요. 그로부터 60, 7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우리 남쪽은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독재를 하고 그렇게 문제 있어서 쫓아낸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쫓아냈고 지금도 감옥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잘산 나라 됐다, 그지? 북한에는 정권 잠수 한 사람도 감옥 간 사람 없어요. 김일성이 하다가 김정일을 하고 김정일 하다가 김정은이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삽니까? 다 못 살잖아요. 소수 외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럼에도 공산주의를 갖다가 그냥 버리지 못하고 심오하겠다, 그지? 종북주의자 있다, 그지?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추수작전을 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그 사람들이 신천지 왔지 하면 안 왔다 그럽니다. 왔다고 하겠어요? 목표에서 저 잠입해 왔는데 안 왔다 그럽니다. 그들을 신천지인 줄 구별한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새끼가 욕 좀 해봐라 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들이 왕인데. 이 위단자 이만희 해봐라.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늘 인대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삼성계엄 반대 데모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독재자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이래요. 지금도 종교적 영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한 분에 물었습니다. 나도 독재와 더불어 싸웠던 사람인데 내 의문이 있다. 왜? 남쪽에는 뭐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독재 하면서 쫓아도 내고 그러면서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일이 앞장을 섰는데 왜 북한에는 김일세가 마르고 닳도록 죽고 나니까 아들 김정일이 하고 지금은 또 김정은이가 하는데, 정일하고 정은이 하는데 왜 김일세가 뭐 독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단자가 이단자의 교주를 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정 차려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 크리스찬이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우리 책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해도 고민하면서 잘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고민할 것도 없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려. 우리가 작은 나라가 열강 속에 끼어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이 열강이 다 한국과 토약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좋은 나라고 지금도 우리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자기 국익에 한국이 뭐 도움이 안 되면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갖다 가까운 나라니까 우리를 항상 보여줄 줄 압니까? 우리를 속국중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 중국과도 관계 잘해야 됩니다. 여기도 잘해야 돼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적당히 모든 걸 잘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안전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우리나라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미국이 우리 영원한 우방이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임직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임직 받고 나서도 예,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에서 마음을 떠나서 네, 자기 중심적으로 자존자로 살도록 유혹을 할 거예요. 그걸 미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늘 임직 받고 나면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내 백입니다. 하나님 내 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면서도 범죄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못된 짓을 하고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왕 거두지 마세요. 왕자리 거두지 마세요. 내 생명 거두지 마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 여기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날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양은 목자 없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양이고 하나님 내 목자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야기. 똑똑한 짓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자는 하나님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부터 왔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도 복받고 가정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나라도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앞날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